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풀 라이프의 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향미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덴마크 코펜하겐의 룩북인데요. 저의 특급 휴가답게 북유럽의 매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왔습니다. 정말 매서웠던 날씨 가운데 제가 어떤 코디로 어떤 룩북을 만들었는지 오늘도 젤리풀 화보 소개를 시작합니다. 사진은 이렇게 평화롭지만 저는 바람과 맞서서 꿋꿋이 화보를 찍어야 했습니다.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 첫 느낌은요, 날씨 때문에 엄청 울적한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겨울의 운치가 제대로 살아 있었는데요.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제게 어디를 둘러봐도 알록달록 예쁜 건물과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뷰가 제 마음을 사로잡기에 알맞았습니다. 10년 넘게 입고 있는 이 털옷의 옷깃을 바짝 세웠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퍼 자켓의 선택이 엄청 탁월했어요. 헌팅캡 모자도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꼭 잡아주는데 한몫을 했고요. 무채색 톤의 아웃핏이라 컬러감이 뛰어난 패션 아이템을 코디했습니다. 오렌지 색깔의 가죽 장갑, 그리고 양 옆에 주름이 포인트인 크로스백 역시 컬러풀 젤리풀합니다. 마켓 앞에서 주변의 분위기와 그리고 형형색색의 불빛들과 함께 사진 찍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코랑 볼이랑 꽁꽁 얼었는데도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을 건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과 닮은 짧은 명언 같아요. 일하고, 여행하고, 아끼고, 그리고 이것을 반복.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모토지만 저는 이것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별로 없어서 구경하면서 사진 찍기에 부담이 없었는데 여기 내부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블랙과 골드의 조화, 샹들리에, 그리고 앤티크풍의 소품들 모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는 문에서,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난간에서, 또 전시된 그림을 사이에 두고 찍어봤는데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모두 세심한 장식이 정말 황홀한 느낌입니다. 운하 체험을 또 빼놓을 수 없죠. 단단히 추울 거 각오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모두 꽉 차서 이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기는 어려웠지만 앞뒤로 자리를 옮겨서 찍으면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풍경과 저를 담고자 애썼어요. 왼쪽 사진은 힘들어서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찍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낮에도 정말 칙칙한 하늘인데요. 저는 하얀색 퍼 자켓을 입었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지와 신발은 꽤나 무난했지만 색감이 뚜렷한 가방, 그리고 비비드한 컬러의 장갑으로 시선을 상체로 모이게 해서 배경과 확실히 구별되고 약간 박시한 퍼 자켓을 입었는데도 크게 부해 보이지 않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 투시 구도와 컬러풀한 기둥이 마음에 들어서 찍어봤어요. 그냥 앞만 보고 이동하지 말고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내가 가는 앞, 뒤로 배경을 담으면 또 달리 발견되는 모습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넓은 광장에서 엄청나게 붐비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포즈로 풀샷을 찍어보는 거 기억하시죠? 왼쪽 사진은 동상을 중심에 두고 측면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팔과 다리는 항상 율동감을 주는 거 잊지 마세요. 키도 훨씬 커 보이게 나올 뿐더러 심심하지 않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명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신호등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썸머 작가님이 거의 바닥에 붙어서 저를 찍어주셨는데요. 저는 턱을 최대한 당겨서 이중턱이 생기는 걸 방지했고요. 아래에서 위로 찍었던 하프샷입니다. 날이 이렇게 우중충한데도 저 오래된 건물은 더 멋있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 고유의 색감과 세월의 흔적은 인위적인 어떠한 걸로도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정말 멋졌던 돔입니다. 자신감이 풀로 충전된 포즈는 가장 멋스럽고 파워풀한 사진 같아요. 같은 배경을 두고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면서 찍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사 먹었던 닭꼬치가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사진은 그때의 기분과 모습과 그리고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이트 마켓이 슬슬 오픈합니다. 밤이 더욱 아름다운 북유럽의 풍경입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찍었는데도 제가 밝은 컬러의 겉옷을 입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마냥 돋보이네요. 이곳에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정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춥지만 이렇게 따뜻한 불빛들로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추위마저 잠시 까먹을 수 있는 이 불빛들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걸쳐 앉은 포즈, 그리고 이렇게 측면으로 향한 포즈에서 고개만 살짝 돌려서 찍어보세요. 앉아서 찍는 포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고루 연출할 수 있는 멋쟁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오렌지 불빛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이곳은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밖에서 즐기는 문화가 많잖아요. 아무 데서나 걸쳐 앉아도 분위기 있는 사진이 연출돼서 기쁩니다. 마치 저 멀리서 저를 줌 아웃해서 찍은 것처럼 제 앞에 사물 하나를 두고 초점을 저로 잡게 되면 아웃 포커싱이 더욱 확실하게 되면서 색다른 느낌이 연출됩니다. 참 별거 아닌데도 겨울의 차가운 느낌과 불빛의 따뜻한 느낌이 어우러진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찍으면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씬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춥고도 따뜻했던 덴마크에서의 하루가 아름답게 지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디든 내 발길이 닿는 곳이면 전부 모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모험가 여정들은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영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젤리풀한 하루 보내세요.